이렇게 채팅이 아, 네. 다들 인사해 주시네요. 풍합. 반갑습니다. 다들 뭐 전무님? 왜 전무님? 네, 일종의 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인터넷상에서는 전무님으로 불립니다. 높네요, 직급이 좋네요. 네, 네. 전무님부터. 이왕이면 전무님이 좋죠. 네, 근데 전무님은 계약직인 거 아시죠? 언제든지 잘릴 그렇지, 수 그렇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무님이시죠? 저 설명해 주세요. 아 예, 약간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하고 예. 계신 프로에서 지어진 별명. 아니 아니요, 침투부에서 아~ 옛날에 그 옛날 제가 이제 회사를 여러 개 했었을 때. 언제지? 나 침투부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예전에 많이 다녔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모 회사에. 전무님이 계셨는데 그 전무님께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데 자꾸 나오시면 이렇게 뭔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없으면 능률이 오르고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계셨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 제가 카페를 운영할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침착맨이 네. 여기 옷카페 전무님이시네요. 라고 이렇게 해버려서 아, 듣고 보니까 만만이고 제가 있는 게 굳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아~ 네, 반박불가라서 바로 예, 그렇게, 그렇게 당해버리셨군요. 예,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전무님으로 예, 불리게 되었답니다. 아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전무님 같은 존재가 너무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뭐 재밌네요. 그런 것 같다. 네. 카페 얘기 계속하면 화내신다고. 안 나요. 화를 왜 냅니까? 아니. 약간 억양에 화가 올라오셨는데. 화가 안 나요. 아니, 즐거운 추억이고. 누구나 카페 해보고 싶잖아요. 예. 아, 그렇군요. 대충 눈치로. 네네. 네, 조금 알겠어요. 아, 즐거운 네. 추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성재가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비교가 되겠네. 아,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 아, 그래도 이제 발음이 제대로 제대로 이 아카데믹하게 배운 친구와 차이가 또... 있죠. 그렇죠. 그래도 뭐. 숙무원이셨다고. 올해 네. 한 7년 정도 네,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네. 알아주시니 저도... 감사하네요. 아, 예. 또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녹방 탁재호를. 아, 그걸 보셨구나. 네네네. 매콤한 걸로 찾아봐 주셨네요. 네. 그거 그게 가장 먼저 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매콤한 영상을 저를 알아주셨네요. 아, 네. 다음 주에 모자 벗고 올게요, 여러분. 모자. 되게 피드백을 잘해 주시네요. 저요? 네. 제가 또 옆에서 예.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읽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맞아 지금 아무거나 막 읽어서 그렇지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무거나 막 읽어요. 뭐 아무거나 막 쓰잖아요 여러분들. 예? 아 머리 안 감진 않았고 오늘 운동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를 만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 예. 확실히 많이 벗겨졌네요 제가. 에이 갑자기? 갑자기 집에서는 못 느꼈는데 조명이 있어서 그런가? 빨리 지금 뒤에 거 심어야 됩니다. 앞으로 옮겨서.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거 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전신 마취하고 할 거예요. 맞아요. 전 그 정도의 그건지 몰랐는데 전신 마취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울 거 무서워요.
이제 오프닝부터 따보겠습니다. 네. 네. 내일 오프닝입니다. 남신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김풍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9 숙보 수능 금지곡 요즘은 랭딩동 아니라 에스파가 강타. 저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6일 화요일 파리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김풍의 10을 진행하고 있는 김풍입니다. 첫 곡은 에스파의 슈퍼노바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다시 하겠습니다. 예. 낯간지러워. 예. 네. 어미가 계속 다 올라가. 네. 평소 말투가 이랬거든요, 제가. 첫 곡은 에스파의 슈퍼노바였고요. 뭔가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네요. 되게 옛날에 제가 듣던 네. 라디오 같네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곡 소개에서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곡은 네. 김풍입니다.까지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김풍입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첫 곡은 에스파의 슈퍼노바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수능 금지곡 요즘은 링딩동이 아니라 에스파가 강타였습니다. 오늘이 수능 D-Day 100일입니다. 잠시만요. 왜요? D-100일. 아, 원래 D-Day라고 하지 않나요? 그게? 아, 그렇죠. 이제 D-Day. 근데 알겠습니다. D-Day로 알겠습니다. 오늘이 D-Day-100일. 죄송합니다. D-100일. 헤드라인까지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스파가 강타였습니다. 에스파가 강타였습니다. 네. 좋네요. 오늘이 수능 D-100일입니다. 수능 수험생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에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삼수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저 공부할 때는 전 삼수를 해봐서 이 스킬이 있거든요. 계속 놀았어요.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딱 요때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진짜 되게 효과가 좋았거든요. 왜냐면 재수할 때는 처음 열심히 공부했다가 나중에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점점점 공부에 그 힘이 안 받는다고 그러죠. 그랬다가 삼수를 할 때는 이제 좀 그 스킬이 늘은 거죠. 근데 대부분 그게 꽤나 효율이 좋았고, 사실 지금부터 이제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 뭐 루틴도 좀 중요하고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는 여러 가지 루틴들도 잘 챙기시고 뭐 그 각자 알아서들 잘 하시리라 믿고요. 사실 이제 뭐 수능 볼 때 중요한 게 또 이제 금지곡 아니겠습니까? 뭐 예전에는 링딩동 또는 알류맨 사실 링딩동보다 저는 알류맨 좀 더 위험했다고 보거든요. 알류맨, 알류맨 그대여, 따라다다. 이거 하다가 망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또 에스파의 슈퍼노바. 이게 슈퍼노바 사건은 다가와 아오에요. 거세게 거저가 아오에요. 질문은 계속돼 아오에요. 이렇게 부르는 거. 여러분. 노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이게 아시겠죠? 한 일주일 정도는 음악을 들어서는 안 돼요. 명심하시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길. 자, 오늘은 장안의 화제, 남심저격 게스트 김지영 씨와 여러분의 소심한 사연을 대신 대강, 대리 결정해드리는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음식인데요. 배디와는 아주 쿵짝이 잘 맞는 주제라는데 또 저와는 어떻게 호흡이 맞춰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정이 필요한 음식 관련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말머리 대강 달고 남겨주세요. 풍텐!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 땡카오TV,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치치치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도 있습니다. 저 김풍과 소통하고 싶은 분들 샵 1077로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쉽지가 않네요. 배성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군요. 앞으로 더 깍듯이 대하겠습니다. 그 개인 방송 같은 것도 하세요? 안 합니다. 아... 하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살짝 궁금해졌어요. 개인 방송은 안 하고요. 주로 이렇게 남의 방송 가서 옆에서 이렇게 팝업으로. 팝업? 예. 아, 팝업 네. 유튜버라고도 하죠, 제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칭트부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우신데 맞아요. 그러네요. 메인으로 하는 건 확실히 다른 거죠. 네. 아니 왜냐면 이게 기존에 가던 이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제가 또 망칠 수 없잖아요. 아니 너무 잘 해주고 계세요. 잘한 건 아니고 아슬아슬하죠. 네. 네 그러면. 아직 본 코너는 아니고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3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큐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안녕하세요. 풍디. 혹시 배텐 스페셜 DJ 퀴즈 문제를 보셨나요? 다들 풍 작가님을 미모의 여성분으로 착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장은 어쩌다 하신 건가요? 라고 정영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그 예전에 제가 SNL의 크루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분장을 당했죠. 네. 뭐 사실은 계획이 없어요. 가보면은 갑자기 분장을 하고 계세요. 갑자기 앉으라고 분장을 시켜줘요. 아 오늘 여자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때 뭐랬는지 사실 기억은 잘 안 납니다. 8259님 스페셜 DJ 분들이 올 때마다 땡무위키를 정독합니다. 풍 작가님 땡무위키 중 뭔가 짠내나고 구질구질한 아재 캐릭터와는 다르게 실물은 꽤 훤칠한 미남이다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요즘에는 헌칠한 이마가 됐죠.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페인 캐릭터가 사람들이 워낙 이제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이미지를 보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다혜님, 풍디는 벌레 잘 잡으시나요? 어제 저녁 집에 바퀴벌레가 또 나타났어요. 외부 통로 같은데 유입된 것 같은데 이럴 땐 바로 방역 업체에 불러야 할까요? 유유. 네, 바로 부르세요. 한 마리가 있다면 한 100마리 정도가 어디 숨어 있는 겁니다. 네. 절대 손해보지 않으니까 바로 부르세요. 3022. 친정엄마 댁이 리모델링 중이에요. 저희 집에서 한동안 지내시면서 늘 집밥을 해주시는데요. 큰아들이 할머니 와서 너무 좋은데 집밥 그만 먹고 싶고 외식하고 싶대요. 큰아들이... 독립을 한번 시켜보세요. 네. 독립하면 희한하게 그때부터 이렇게 과일이랑 채소를 좋아하게 됩니다. 익명 유 소신발언합니다. 빨리를 왜 개야 하죠? 축축한 옷은 제대로 안 널어두면 냄새가 나지만 뽀송하게 다 마른 빨래는 그냥 빨랫대에 둬도 괜찮지 않나요? 네.
아, 누가 뭐라고 했나요? 어, 저도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네. 어, 네. 뭐 당연한데 뭐 소신 발언까지.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풍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이 코너 4페이지부터 이제 갈 거고요. 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 아까 말하는데 사연 들어가면 별첨으로 빼놨던 거. 네네. 그거를 사연 소개를 이제 김지영 씨가 하실 거니까 리드만 해주시면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사연을 한 다음에 소개한 다음에 생각할 시간을 조금 가진 다음에 좀 결정해 볼까요 하고 결정을 하시면. 네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둘이 의견이 뭐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인데 둘이 의견이 맞으면 여기 딩동댕 쳐주시면 되고 안 맞으면 땡 쳐주시면 돼요. 딩동댕 딩딩댕 땡은 끝. 똥똥 그리고 땡 땡 이거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쭉 지나가면 되는 네네네네. 거죠? 네네. 앞에는 그냥 이제 근황 토크 같은 거 이제 두 분 토크 좀 나누다가 코너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성에게 플러팅할 때 코를 찡긋할지 혀를 깨물할지 눈을 끔뻑할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 네. 대강 결정 코너 함께하는 분입니다. 제가 저희가 옆에 따라주시네요. 순간 정신이 네, 나가서 다시 전원이 켜졌습니다. 아, 예, 예. 네. 당황하셨죠? 다음 멘트가 사실 이제 베튼에서 배운 방송력. 다른 방송에서 열심히 써먹고 있는 새싹 방송인 김지영씨 어서오세요라고. 네. 네. 그러니까요. 되어 있는데, 예,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지영 씨한테 많이 의존해서 가야 되거든요. 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방전됐었는데 바로 네. 다시 재빠르게 켜졌어요. 네, 네, 네. 저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열심히 해 볼게요. 네. 놀라셨을까요? 아, 예, 예. 그 사실 제가 이제 지영 씨를 네. 이제 그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되었던 이제 노빠꾸 탁재원을 통해서 좀 급하게 예, 좀 이제 파악을 좀 하고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상형이 네. 웃긴 남자. 그쵸, 네, 맞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좀 사실은 웃긴다는 게 사실 너무 이제 주관적이잖아요. 그쵸. 그 코드가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식으로 웃기는 걸 좀 좋아하세요? 저는 조금, B급 감성 개그를 좋아해요. B급 감성이요? 싸구려 개그. 싸구려 개그요? 싸구려 개그면은 좀 전에, 저보고 많이 웃으셨는데, 아, 이런 개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원래도 이제 침착맨님 유튜버나, 많이 보는데, 딱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아, 침착맨은 B급이다. 아니. 네네네. 그렇진 않지만, 네. 다행이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사실, 뭐, 네. 저도, 이렇게, 좀 웃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있기는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웃기려고 하면 잘 안 웃게 되고 원래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저는 안 웃겼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 원래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냉장고를 부탁해 진짜 네네. 많이 보면서 컸어요. 아, 예. 많이 보면서 컸다는 게 네, 그렇죠. 사람 다 크니까요. 그렇죠? 누구나 성장을 하죠. 네. 그래서 그 몇 년도였죠 냉부가? 그게 벌써 한 거의 8년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컸네요.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네, 그때 제가 함께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줄 몰랐어요. 네. 이런 문자가 왔어요. 600 지성님, 지섭님. 풍 작가님, 라면 꼰대의 지영님이 나온다면 끓여주고 싶은 라면은 어떤 건가요?
근데 뭐 사실 저는 끓여주고 싶은 라면이 없나요? 아니 아니. 어 근데 모르겠어. 저는 그냥 둥지냉면? 둥지냉면? 아 죄송합니다. 왜요? 아 죄송합니다. 아 바로 상표 얘기했네. 어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예, 둥땡냉면. 둥땡냉면이요? 네. 둥땡냉면. 네. 어. 아 예 예. 아, 요즘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좋아하세요 원래? 예. 아니, 원래 여름이면 거의 그것만 먹거든요. 둥땡냉면 아직도 많이 나오나요? 아 그럼요. 오. 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게, 아니 너무 옛날부터 있던 거니까. 네, 옛날부터 있죠. 대부분 라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왜 하필 둥땡냉면을? 어, 저는 좋아해요. 제가 아, 좋아해서. 저는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하시니까. 제가 지혁 씨를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걸 일단은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구나. 네네네. 어, 네. 사실은 뭐 라면꼰대가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상대방한테 맞춘다기보다는. 아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러니까 한번 좀 뵀으면은 네. 그런 또 기회가 또 찾아오겠죠. 오겠죠? 네. 아 그리고 이런 문제도 왔습니다. 네. 어, 7080님께서 지영님이 이번에 여행 웹 예능 들어간다는데 여행 유튜브 유경험자 김풍 작가님이 지영님께 여행 예능 노하우를 좀 전해주세요. 어, 여행 콘텐츠도 찍으셨어요? 어, 저도 많이 갔죠. 아, 그래요? 예. 예. 어, 이거 궁금하다. 어, 노하우는 네. 제작진을 잘 살피고. 제작진이 제가 여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진짜요? 제작진이 뭘 찍고 싶어 하는가를 아~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예, 그렇죠. 어, 여행 보통 여행 이런 콘텐츠가 네. 되게 시청자가 봤을 때는 즐거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나도 저런 여행 가고 싶다 하잖아요. 근데 막상 출연자들은 전혀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요? 아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오~ 어, 보통 이제, 어, 내가 방송을 통해서 네. 알게 돼요. 오,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 갔었구나. 아. 내가, 아. 오, 저렇게, 내가 나중에 꼭 한번 놀러 가봐야. 거의 비슷한 감정으로. 다녀오셨는데, 아, 꼭 놀러 가봐야지. 네, 왜냐면 드론을 아. 찍거든요, 대부분. 드론을 찍으면 너무 예뻐요. 그쵸. 하지만 맞아. 그 밑에는 불지옥이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 밑에는 하여튼 그냥 뭔가 지옥이에요. 그래요. 네네. 아, 다르구나, 또 되게. 어, 아, 제가 너무 또 현실을 알게 됐는데. 또 다를 수 있죠. 저는 오. 그렇게 많이 들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좀, 저는 많이 갔어요. 어디 저는 중국도 가고, 뭐, 아, 동남아도 가고. 좀 힘든 데를 가신 거 아니에요? 최? 어, 아니, 뭐, 힘든 데라기보다는, 뭐, 대부분 근데 막 되게 힘들 땐 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뭐, 즐겁고 막 그런 데를 가는데도. 아, 그리고 일단 워낙 기후가 이제 너무 타거든요. 그래서 막 비가 막 갑자기 오거나. 너무 중요하죠, 날씨. 네. 그러면 그날 하나도 못 찍는 거예요. 계획된 게.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다들 초조합니다. 그렇네. 네, 나는 분량을 뽑아야 되는데, 막.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자, 아무튼. 네. 자, 아무튼, 그 나중에 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고. 좋아요, 좋아요. 네. 자, 그럼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이제 시작할 텐데요. 네. 어, 김지영 씨가 코너 진행 방법을 네. 좀 소개해 주세요.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풍디, 김풍 DJ가 합을 맞춰 결정해 드릴 건데요. 배디가 없기 때문에 맞대이 안 맞대이 카운팅은 안 되고요. 대신 오늘은 풍디와 제가 합이 잘 맞으면 그 맞는 개수만큼 문자 참여자 중 랜덤으로 골라서 피자콜라, 피콜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둘의 합이 잘 맞아야 청취자님들께 선물도 많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바로 음식입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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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식으로 배디랑 좀 합이 잘 맞으셨다고. 맞아요. 제가 배디님이랑 생각의 흐름이 완전히 다른데 네. 음식만 비슷해요. 어, 그래요. 오, 근데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배디랑 같이 이제 음식 같이 따로 이제 식사도 했거든요.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 둘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살찌는 거 좋아하고 어. 고칼로리. 어. 예. 기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항상 갖고 있어요. 먹으면서 아~ 또. 예. 어, 왜요? 그냥 드시면 되잖아요. 죄책감 없이 먹지 않아요. 아, 그래요? 우리는 항상 죄책감을 기본적으로 갖고 먹어요. 갖고 맛있게 예, 예, 드신다. 예, 예. 그렇군요. 어, 근데 오늘 혹시 뭐 식사 어떤 거 하고 오셨어요? 오늘은 일단 낮에 그 좀 간단하게 건강한 음식, 건강식 먹는 식당 가서 브리또볼이랑 샐러드. 아 네, 브리또볼 네, 네. 어, 건강식입니다. 건강식이죠. 맞습니다. 먹고 왔습니다. 저도 가끔 건강식 땡길 때
가끔. 브리또볼 먹거든요. 가끔 맞아 맞아. 네, 근데 거기에 소스를 엄청 넣어요. 아 저도 근데 사워크림이랑 아, 과카몰리랑 겁나라고요. 엄청 많이 넣어서 예. 야무지게 먹었어요. 사워크림 그거 단백질입니다. 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 근데 몸에 좋은 거예요. 몸에 좋잖아요. 그럼요. 생크림 요거트 아니니까. 사워크림은. 사실 지방이 높은 건 생각보다 살이 찌지 않거든요. 당이 높진 그럼, 않으니까. 그럼요. 탄수화물 그렇죠. 조심해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아,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뭐 음식 철학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음식 철학. 저도 이제 먹는 거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없는 걸로 살찌는 거 되게 억울해해요. 아, 그거 저랑 좀 비슷하다. 그렇죠.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걸로 내가 찌면 찌겠다. 어, 맞습니다. 어, 그럼 뭐 맞아. 맛없는 거를 딱 먹었어요. 네. 그러면 좀 아, 이거 맛이 없다. 좀 박차고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잘 안 먹어요. 차라리 다음 끼니 많이 먹어야지. 아, 다음 끼니를 먹어. 아니면 그냥 이번 끼니 걸러야지. 어, 그것도 저랑 좀 비슷합니다. 진짜요? 저도 어, 여기서 숟가락 내려놔. 다른 식당으로 가자. 어, 아, 진짜요? 네. 다른 식당으로 가서 화가 나니까 더 많이 먹어요. 어, 근데 전 다른 식당 가지는 않아요. 아, 거기서 조금 거기서 약간의 이제 저희 체격의 차이가 벌어지는 철학도 사조가 있잖아요. 사조가 갈라지네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지금. 네네. 어,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좋아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럼 먹을 때 어, 결정이 필요한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좋아요. 우선 9479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혼자 사는 자취생입니다. 수박 한 통을 샀더니 반 통이 남았습니다. 남은 수박으로 다른 과일도 넣어서 시원한 수박 화채를 해서 먹을까요? 아니면 아예 갈아서 수박 주스를 만들어 먹을까요? 수박 화채 아니면 수박 주스? 하나, 둘. 바로 나올 수 있으세요? 고민. 아, 무슨 고민을, 소리야? 아, 고민을 한다고요 여기서? 아, 아니 알겠습니다. 아, 아무튼 좀 고민하는 척 좀 할까요? 아니 고민 안 되시면 바로 하셔야 돼요. 전 사실 바로 말할 수 있어서. 네네네. 아 저도 이미 좀 듣다가 바로 결정이 났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한번 바로 가죠. 좋아요. 네. 자 누가 하나 둘 셋 합니까?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수박 화채. 오. 아슬아슬한 아, 딩딩딩 실로폰이 빽살이 났어요. 아, 화채로 하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은 그 주스를 잘 안 먹어요. 어, 주스보단 무조건 씹어넘기는 음식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아, 역시 이게 화채를 좋아합니다. 잘 안 찌는 사람들은 특징이 아 진짜? 잘 찌는 사람들은 주스를 아 주스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있는 거고 네네. 사실 바로바로 그건 진짜 다 흡수되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럴 건 그냥 내가 내 입으로 씹겠다 하는 마음 사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그 땡모반이라 그러죠. 맞아요. 수박 맞아요. 주스 같은 경우는 그 냉동으로 파는 게 있어요. 오 네. 어 그래? 네네. 그 수박 갈려 있는 거를 그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가면 팔거든요. 수박보다 훨씬 쌉니다. 어. 예. 근데 이 비싼 수박으로 싼 걸 만든다? 아. 이거 뭐 하는 짓이죠? 저 지금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네, 네, 네. 아, 저는 약간 좀 계산적으로 봐 가지고 이거를. 네, 네. 어. 아무튼 뭐 그리고 저도 그 화채를 좋아하시는 좀 좋아하기도 하고. 맞아. 화채 맛있잖아요. 그죠? 화채 설탕 사이다 넣습니까? 넣습니까? 사이다 넣죠. 아, 거기서 왜요? 또 사조가 갈리는 거예요. 아, 사이다냐 뭐냐. 어, 예, 그럼 예. 선택지를 어, 하나 주시면. 아, 그러면은 사이다냐 우유냐. 우유 넣으세요? 저는 우유. 진짜 잘 배우셨다. 아, 왜요? 왜요? 우유 너무 맛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둘 중에 선택하셨으면 무조건 우유죠. 아, 그럼 또 우유예요. 아, 저랑 아. 또 같네요, 그 부분에서는. 사이다를 넣는 거는 좀 약간 저는 아, 좀 뭐 하는 건가 싶긴 해요. 뭐 하는 건가? 약간 화가 많으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음식 앞에서는 또 제가 또 배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맞아. 근데 과일이랑 우유 조합이 진짜 생각보다 완전 맛있죠. 아, 그렇죠. 근데 약간 연유 이런 거 좀 들어가고. 아, 진짜 맛있죠. 아, 군침이 돕니다. 사이다파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네. 어, 카페는 왜 망하셨나요? 이런 얘기를. 이거, 밴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밴을 시키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네. 아, 저 화가 난 게 아니고요. 화난 건 아니에요.
또 읽으셨어. 아니 이게 눈에 계속 눈에 떠가지고. 계속 눈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이제 카페를 한때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했다가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고 한 1년 7개월 정도를 했나 아마. 짧게 그 정도면 긴 겁니다. 카페가 굉장히 1년을 넘긴다는 거는 이제 중견 카페라고도 하죠. 그 정도면 개인 카페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고는 하더라고요. 남는 게 없다고 막. 남는 게 아니라 남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손해죠. 아 네. 진짜. 예예 예. 그냥 뭐 그냥 고급 외제차 하나가 전소된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거의 그 정도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한숨이 깊어졌어요. 아니에요. 즐거운 추억이니까요. 이제 카페 얘기하지 마세요. 네네네. 자 다음. 네. 네. 배호동탕님. 어머니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려는데 메뉴를 정하는데 의견이 갈렸어요. 족발, 보쌈 두 가지를 반반 세트로 시켜 두 개 다 먹을까요? 아니면 반씩 들어있으면 양이 적으니까 한 가지 단일 메뉴를 먹을까요? 반반 세트 아니면 단일 메뉴? 저는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고민 안 하죠. 그래요? 그럼 바로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반반! 이거 뭐. 느낌이 좋아요. 왜 반반 좋아하세요? 아니,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지 않나요?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사람이, 네. 뭐 이걸 질문이. 아니, 저도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는 게, 예, 양이 예. 적으면은 대체를 시키면 되니까. 그렇죠. 무조건 두 개가 맞지 않아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족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전지냐 후지냐. 앞다리냐 뒷다리냐인데 근데 이제 소자는 보통 이제 뒷다리를 쓰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중자 이상부터는 앞다리를 쓰는 곳이 많습니다. 와, 이거 메모해 놔야겠다. 예. 근데 앞다리가 좀 더 맛있죠. 앞다리가 맛있죠. 좀 더 이제 그 지방하고 좀 분포도가 높아가지고 좀 맛있고 후지는 이제 단백질이 좀 많고 좀 약간 지방 약간 좀 살이 살짝 퍽퍽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는 족발을 만약에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짜 이상을 중짜 이상 무조건 네. 가는 편이고요. 그렇구나. 그래 근데 하나만 먹으면 아쉽잖아요. 약간 음식 시킬 때 가짓수를 무조건 많게 가져가시는 편이세요? 네. 저도요. 기본적으로 비슷하네요. 그죠? 사람이 둘이면 한 3, 4개는 시켜야 돼요. 희한하게 어떻게 살이 안 찌지? 저랑 약간 그 많이의 차이가 다른가 보다. 그쵸? 아니요, 아니요. 전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요? 많이 먹습니다. 희한하죠.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좀 순조롭게 지금 벌써. 그러니까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럼 고기는 약간 족발이나 뭐. 보쌈이나 다 퍽살 좋아하세요? 아니면 지금 많이 퍽살은 무슨 진짜 무조건 지방 섞여야 되죠. 퍽살을 물론 이제 퍽살도 때로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전 아예 때도 없던데.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내가 너무 지방을 많이 먹었나? 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예, 그럴 때는 좀 이제 퍽살을 좀 입을 찾는 건 아니고 그냥 머리로. 죄책감을 덜어야 할 시기에 한 번씩 그냥 먹는다. 그렇죠, 그 정도죠. 그렇죠. 고기는 지방 맛이죠. 맞습니다. 나네요. 신난다, 재밌다. 승족발 차리자 이런 말로 하지 마세요. 제가 개업이나 차린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상당히 예민하세요, 여러분.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채팅에다가 앉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풍족발 근데 네이밍이 좋은데. 이름이 너무 땡겨서 지금 더 화가 나요. 화가 안 났어요. 네,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업에 예민하십니다. 네. 좋아요. 김알밤님 사연이에요. 배달 어플에서 중국집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물만두를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두 분은 이럴 때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편인가요? 전 귀찮아서 리뷰를 잘 안 남기는 편이라 공짜 음식이어도 먹을지 말지 항상 고민해요. 맞아요. 요즘에 보면 이게 뭐 더 서비스를 준다고 맞아. 하고 리뷰 뭐 찜 이벤트 맞아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다 가게마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리뷰 이벤트 참여를 한다? 만다? 저는 바로 저도 바로 그럴까요? 자 하나 둘 셋 안 한다. 오 마이 갓. 그냥 후셔치시네 오늘. 오. 진짜요? 되게 의외다. 당연히 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안 합니다. 왜요, 왜요? 만약에 맛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 맛없는데 리뷰 쓰기 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아니, 그럼 또 이제 전 팩트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맛이 없다고 얘기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실 안 하면 못 하잖아요. 아, 그 음식을 먹었는데. 네, 근데 사실 저도 자영업을 해본 입장에서 사실 그건 또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렇구나. 네, 그냥 안 하고 안 쓰겠다. 근데 맛있으면은 사실은 또 재구매를 하거든요. 맞아요. 또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다시 또 시켰구나. 그러면 이제 더 잘해줍니다. 어차피. 그걸 알아요? 알죠. 다 진짜요? 그럼요. 뜹니다. 아, 뜨는구나. 예, 예, 다 떠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뭐 이 사람이 일주일에 두 번을 시켰어? 네. 되게 기분 좋아. 충성 고객이다. 잘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게 딱 오죠. 카페 말고 딴 것도 하셨나요? 안 했죠. 안 했는데 이제 살짝 이 시스템은 제가 공부를 했죠. 아, 그런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알긴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순간 궁금했어요. 또 다른 걸 하셨나. 자, 아무튼. 머리가 않게? 예, 어지러지하네요. 물 한 잔 드세요. 물 한 잔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카페 얘기 재밌다. 와. 왜 했을까? 카페를. 근데 그러면 그 코로나 때 하신 거예요? 코로나 하기 전에 1년 전에 시작을 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기가 근데 좀 그랬구나. 코로나 때 정말 딱 그렇게 발표가 났어. 카페 등 출입 금지. 그래, 맞아. 네, 카페를 아예 대놓고 지목해서 출입 금지. 아, 시기가 좀 너무 안 좋았구나. 하루에 진짜 하루가 하루에 한 잔 팔렸나? 그런 게 있어요. 아, 너무 힘드셨겠다. 그렇게 자영업이 힘든 겁니다. 와. 댓글에 코로나 탓 가자라고. 너무해. 근데 진짜 그때는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 백신 맞아야지 또 출입할 수 있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슬슬 좀 재미도 떨어졌고. 그랬구나. 네. 여러모로 잘 됐죠. 명예로운 죽음. 명예로운 죽음이었어요. 아. 와, 이 녹음 하는 방송에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네, 많이 남겨주시죠. 2부 시작하면 이거 7페이지 7페이지 앞에 리드멘트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연으로 와가지고 네 번째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할게요. 예. 스페셜 DJ 저 김풍과 함께하는 김풍의 10 풍10의 2부가 시작됐고요. 화요 게스트 김지영씨와 음식을 주제로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필요한 사연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수연님 사연 바로 읽어볼게요. 네. 군대 간 남동생이 자대 배치를 받아서 부모님과 첫 면회를 가기로 했어요. 면회 가서 남동생이 평소에 좋아하는 초밥이랑 족발을 배달시켜 먹을까요? 아님 첫 면회니까 집에서 음식을 직접 해서 든든한 집밥을 가져갈까요? 면회 음식, 배달, 집밥! 아유, 살짝 고민인데 잠시만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는 정말 그 집밥이라
그렇죠. 예. 이 집이 이제 집밥 정말 맛있는 집이었나요?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럼 약간 중상으로 가정하고 해볼까요? 그래도 맛있다. 예, 그래도 뭐 집밥이 그래도 어디 가서 이제 뭐 꿀리진 않는다. 꿀리지 않는다. 뭐 이 정도, 예, 정도라고 했었을 때를 가정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쉽지 않다. 아, 이거 진짜 고민된다. 좋습니다. 근데 메뉴는 일단 정해져 있어요. 그 초밥이랑 족발.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거 아니면 집밥. 네. 배달이냐 집밥이냐. 네. 하나, 둘, 셋. 집밥. 배달. 약간 서로의 눈에 배신감이 지금 너 잘 맞을 줄 알았는데 나랑 다르구나 하는 배신감이. 진짜요? 네. 아, 근데 사실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뭐가 땡길지 잘 모르는데 사실 저도 훈련소만 갔다 와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훈련소 나올 때 뭐 먹고 싶었지? 생각해보니까 집밥이 아니라 피자땡 가서 그 피자 먹고 싶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약간 안 가봤지만 생각해보자면 사실 초밥이랑 족발은 생각보다 건강한 느낌일 것 같고 차라리 피자거나 뭐 짜장면이거나 이런 거 땡길 것 같아가지고 그거보단 집밥이 낫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집밥을 이제 군부대까지 갖고 가는 동안에 이제 냉장 시스템 그리고 이제 보통 밥이 가면은 가는 동안에 이제 쉬거나 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냉동을 해가거나. 아, 부대는 이미 뭐 강원도 철원쯤에 있나 보네요. 송송송 속에. 아니, 뭐 수방사가 아니고서야. 대부분 좀 멀리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집밥의 제대로 된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쉽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정말 맛있는 그런 배달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맛있는 배달 음식점. 예, 좀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그런 뭐 미슐랭 이런데. 미슐랭이요? 미슐랭 족발집. 아, 뭐 이런 거. 아, 이게 그냥 그 판초밥이 아니라 스시 오마카세 느낌을 상상하셨구나. 저 기호 사학보면은 가장 맛있는 거, 가장 비싸고 맛있는 거 생각했는데 동생인데. 아, 근데 생각에 살짝 오류가 있는 게 어쨌든 그러면은 사서 가는 동안 똑같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더 느낌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제가 지금 족발이랑 초밥을 먹고 싶어. 아,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집밥보단 네. 그렇죠. 네네. 아, 참 아쉽게. 아, 지금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연달아서. 지금. 근데 지금 연달아 두 개가 지금 맞지가 않아가지고. 방금 딱 땡하고 눈 마주쳤을 때 그 감정이 서로 전달이 됐어. 그 배신감이. 그러니까요. 너무 웃겼어요. 좋아요. 네네. 다음 사연에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댄스 KYJ124님, 음주를 거하게 한 다음날 한 가지로만 해장해야 한다면 깨끗한 국물에 담백한 설렁탕 혹은 빨간 국물에 얼큰한 양선지 해장국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외에도 좋은 해장 음식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좋아요. 설렁탕 아니면 해장국. 잠깐만, 해장국. 양선지. 저는 뭐 사실은 좋은 해장 음식 사실 저는 해장 음식을 먹을 때는 아주 느끼한 걸 좀 먹는 편입니다. 햄버거 혹시? 네. 우와. 왜요? 그거 좋잖아요. 햄버거 드세요? 햄버거 좋죠. 오, 저는 패티 한 두세 장 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이걸 어떻게 벌려요? 야금야금 먹을 수도 있어요. 꼭 크게 안 벌려 먹어도 돼요. 햄버거를. 리액션이 진짜 귀여우시네요. 아니, 이렇게 꾹 눌러. 꾹 눌러서 먹어도 되고, 예, 방법은 여러 가지라. 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일단 설렁탕과 해장국, 아, 이거 두 개가 또 고민이 됩니다. 그쵸. 이거는 완전히 저는 딱 있거든요, 둘 중에는. 아,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아, 전 약간 고민, 날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가장 최근 생각을, 기억을 더듬어서. 좋아요. 아,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해장국! 야,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약간 안 돼. 야, 오, 약간 그 좀 그런 뭐 지리 계열보다 그래도 좀 약간 매콤하고 좀 양념이 된 그런 계열 좀 좋아하시나 봐요.
날마다 다르긴 한데 저 맑은 곰탕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술 마신 다음 날은 조금 느끼한 게 땡기기도 하고 얼큰한 게 땡기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양손질 일단 얼큰하면서 상당히 느끼하잖아요. 근데 손질국도 잘 드십니까? 좋아요. 너무 와, 좋아요. 되게 국밥을 진짜 좋아합니다. 손질국은 사람들 진짜 호불호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 무조건 호, 극호, 극호. 저는 이제 설렁탕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제 거기 고기 쪼가리가 이제 너무 아쉬울 때가 많아서 아 참 너무 아쉬워요. 그럼 만약에 고기 고명 추가한 다섯 번 할 수 있으면요? 고기 그득그득하게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아 만약에 그러면은 진짜 그래도 해장국 아, 예. 고기 양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비싸잖아요. 그 훨씬 비싸요. 비싸잖아요. 예. 그렇죠. 너무 비싸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가 또 맞았고. 맞아요. 근데 진짜 술 먹고 햄버거 먹는 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저는 그리고 그게 실제로도 효과가 있다고 있나요? 유튜버 찾아보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일단 말해놓으시고 근거를 다시. 유튜브는 너무 많으니까 다양한,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게 좀 숙취에 도움이 된다라는 유튜브 이야기가 맞아.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어딘가? 당과 탄수가 일단 좋으니까 네. 나쁠 건 없죠.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제가 어서 들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댓글에 네. 유사과학의 신이라고. 저는 신까지는 아니고요. 유사과학에 대한 어떤 뭐 권사 정도로 할게요. 권사님. 네. 신까지는 제가 아닙니다. 권사님이십니다. 네네네. 좋아요. 아, 예. 다음 계속. 사연, 네. 현우님 사연입니다. 지영님이라면 생애 마지막 한 끼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김풍님이 랜덤 식재료로 만들어주는 메뉴가 정해지지 않은 룰렛 만찬 아니면 베디와 1대1로 먹는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한 끼. 일급 요리사 김풍님 아님 지금 자리에 없는 배성재. 와 이거 베디와 1대1로 먹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한 끼라. 진짜 좋아요. 레스토랑은 미슐랭이에요 이거는? 별 하나 정도. 별 하나? 아니, 빕구름망 정도로 갈까요? 빕구름망 정도로. 밸런스 맞추신다, 지금? 좋아요. 그 정도로 가고, 저는 지금 랜덤 식재료로 가는데. 빕구름망. 예, 근데 여기에 그, 한우가, 투뿔. 예, 거기에 재료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한우 들어갑니다. 한우 투뿔! 좋아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야지 사실은 좀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요. 네네. 좋아요. 이 정도로 해보죠. 사실 이거 안 해도 저는 답이 바로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네. 좋습니다. 가슴 떨립니다. 좋아요. 생애 마지막 한 끼예요. 옆에 써 있습니다. 좋아요. 진짜 임종전, 예, 임종전 최후의 한 끼. 최후의 한 끼예요. 씹을 순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승이 만약 있다면은 염라대왕이 야, 너 그거 먹고 왔어? 이런 좋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좋아. 자, 마지막 갑니다. 한 끼?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김포. 배성재. 아니, 왜 배성재를 고르세요? 아, 근데 셀프로. 아유,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이거 말이 조금. 아니, 사실 저는 네. 그동안 수많은 요리 프로그램을 해왔지만, 한 번도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매번, 그것도 뭐랄까, 요리의 신 같은 게 내려와서, 네. 그 운에 따라서, 맛이 좌우됩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날마다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좋았던 날도 당연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좋은 날은 정말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게스트 두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아 진짜요? 예. 못 쳐다볼 정도로. 망했는데 중간 요리하다 중간에 망했는데. 예, 느낌이 온다. 이거 예, 망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게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생애 마지막이잖아요. 그 케바케에 맡기고 싶지 않다. 생애 마지막이면 너무 억울한데. 그렇구나. 그건 네. 진짜 당사자니까 하실 수 있는 생각 같네요. 네. 그러면 성공 확률이 몇 퍼 정도 되세요? 성공 확률이요? 아 근데 성공 확률은 꽤 높아요. 대충 그래도 한
한 80% 이상은 성공 확률 높죠. 80% 이상? 네. 그래, 근데 연중. 다시 생각해볼게요. 최근 것까지 데이터를 해보면은, 네. 성공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왜요? 이것도 나이와 연관이 있나요? 나이랑 상관없고요. 아, 그래요? 나이랑 상관없고, 제가 전에 요리를 할 때 옆에 셰프님이 계시거나 네. 경쟁 구도를 있을 땐 잘합니다. 아, 예. 냉도에서 너무 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약간 이기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닐 경우에는, 조금 이제 확률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공 확률을 치면 거의 반반이 아닌가? 많이 내려갔네요. 80에서 50으로. 저도 바꾸면 안 돼요. 성공하기라. 성질파랑 밥 먹을래요. 대신 성공하면은 너무너무 맛있는 게 나와요. 네. 거의 뭐 가차죠. 네. 그렇군요. 뭐가 걸릴진 모른다. 네네. 우리는 좋아요. 인생 같은 겁니다. 생각보다 안 맞는 게 나오네요. 그러게요. 지금 확률이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좋아요. 네. 이거는 이거 현재 맞은 게 세 개고 안 맞은 게 세 개. 그렇죠. 3대3이죠 네. 지금. 네. 다음 거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민스0121님 라면의 대가 김풍 작가님과 1년 중 라면 먹는 날이 별로 없다는 지영님. 라면 끓여 먹을 때 계란도 넣어 먹는다. 아니면 그냥 스프에 면만 넣어 먹는다. 방금 리액션이 저 얘기 좀 하고 해주시면. 아니, 머릿속에서 벌써 계란 먹고 있어요. 저 혼자. 저 지금 먹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어떤 게 취향이신가요? 라면에 넣어 먹으면 좋을 식재료도 추천해 주세요. 라면에 넣어 먹어서 좋을 식재료는 네. 일단 저는 MSG를 추천합니다. 아, 추가로? 네. 어떤 MSG죠? 기본적인 MSG죠. 미땡 또는 아이땡. 아, 예, 예. 진짜요? 예, 예, 예. 그거가 들어가야 실제 그 본연의 라면 맛을 즐길 수가 있어요. 아, 넣어야지. 넣어야지 즐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우리 MSG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거의 뭐 폭압을 당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폭압.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참 뭐랄까 참 사람들 미움을 많이 샀어요. 맞아. 근데 MSG가 생각보다 몸에 나쁘지 않다는 걸 저도 읽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롭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요? 이것도 유튜브 찾아보고 하나쯤 나오는 건가요? 아니 몸에는 모르겠지만 혀에는 되게 이로워요. 아, 나의 정신 건강에 좋다. 맛있잖아요. 그치. 맛있고. 엄마의 음식도 맛있어지면은 가정도 평화로워지고 많은 게 그쵸? 그럼요. 엄마 밥 맛없다고 막 엄마한테 혼나고 막 가출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급. 근데 가정의 평화 저는 다 MSG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MSG 네. 좋아요. MSG는 원래의 본연의 맛으로 더 한층 다가간다. 근데 라면도 사실 그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더 넣는 거예요? 넣어도 넣는데. 넣어보세요. 진짜요? 예, 저는 심지어 블렌딩도 해서 넣어요. 여러 가지로. 이따 비율 한번 알려주시면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치킨 스톡도 있고, 그쵸. 뭐 쇠고기 스톡도 있고, 돼지 스톡도 있고 많잖아요. 그쵸. 이런 걸또 적절히 배합을 하면은 훨씬 더그 증폭된 맛있는 라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약간 재료는 없어요? 따로 재료? 그뭐 집에 냉장고에서 뭐 나오는 거. 냉털. 예, 예. 저는 근데 특별히 뭐 재료에 기대는 것보다 본연의 맛을 더 가는 부분은 MSG다. 좋아요. 예, 네, 저는 기대합니다. 일단 그럼 하나 둘 셋을 먼저 할 걸 그랬다. 해볼까요? 자, 갑니다. 자. 하지만 이거랑 또 계란은 다른 얘기예요. 다르죠. 자, 계란을 넣는다. 만다. 하나 둘 셋. 계란 만다. 넣는다. 뭐야? 방금 이거 넣는 만다고? 만다. 나 전 넌. 뚝딱뚝딱. 왜요? 아, 계란은 넣고. 단백질이 중요해요. 네. 계란. 아니 근데 그 계란 넣으면 특유의 맛이 안 살던데요? 아, 이거 넣는 방법이 제가 이거 얘기 안 했구나. 저는 계란을 따로 수란을 해서 넣습니다.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컵. 집에 있는 컵 하나 있죠. 네네. 거기에 뜨거운 물을 살짝 네. 부어요. 한 컵? 종이컵 한 컵 정도 되는 걸 부어요. 거기다가 그냥 계란을 톡 까서 넣습니다. 그 랩을 덮어요.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40초. 이거 짱이다. 1000와트 되는 거면은 한 45초. 1000와트에 45초. 45초 정도로 돌리면은 이게 아주 예쁘게 수란 모양이 돼요. 어. 그럼 고체로 라면에다 그냥 넣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그리고 심지어 모양도 예뻐요. 그러니까요. 그 노른자랑 섞일 때 진짜 아유, 너무 저도, 맛있... 아유, 그 노른자가 거의 살짝 반숙처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안에, 맛있잖아요. 아, 너무 미치죠. 저는 미치죠. 저는 그래서 라면에는 꼭 계란을 넣어서 먹어요. 아, 전 너무 풀어진 걸로 생각했는데 아, 먹어보고 싶다. 아, 그렇게 좀 다들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좀 아, 맛있다. 큰일 났네요. 지금 안 맞는 게 지금 더 많아졌어요. 안 되는데? 아, 이거 제가 미리 알려줄 걸. 계란 넣는 방법을. 아, 참나 아쉽네요. 미리 알려줄까요? 네. 어, 이건 진짜 해봐야겠다. 네. 좋아요. 네. 다음에서 좀 만회해보죠. 네네. 천생연분님, 식당에서 나오는 공깃밥 한 공기 양이 모자르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땐 밥을 더 추가해서 먹나요? 아니면 냉면처럼 다른 음식을 시켜서 다양한 음식을 즐기려고 하시는 편인가요? 오. 밥을 추가 혹은 다른 음식. 오. 오, 야. 바로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다른 음식. 아, 이거 맞을 것 같았어. 야. 그치. 아니, 그쵸. 사실은 맞아, 그쵸. 네, 왜냐면 공깃밥을 하나만 더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또 한 공기를 다 먹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맞아. 네. 맞아. 아,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 공기 더 시켜서 두 공기가 되면 막 찌개 이런 게 사실 또 양이 심심하게 모자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사장님께서 공깃밥을 새로 갖고 오는 동안에 손가락은 가만히 있습니까? 먹잖아요. 국물을 퍼먹고 있거든요. 멈춰야 돼요. 맞아. 왜냐면은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계산적으로. 맞아요. 한 공기에 맞게. 근데 맞아. 퍼먹는 동안에 또 줄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렇게 되면은 진짜 반찬처럼 국물을 먹게 되니까. 나중에 정말 막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먹는 내 모습이 초라할 수가 없어. 그렇게 초라할 수가 그렇지. 없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냉면 먹지 뭐. 맞아요. 맞아. 어, 여기서 또 다시 만회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지금 4-4로 다시. 좋아요. 어, 듀스인가요? 어, 이거 뭐 거의 뭐 이게 다행이다. 여기가 8이네요. 어, 다행이에요. 네. 여기가 8이네요. 네, 올림픽 경기 보듯이 지금 아주 손에 땀을 쥐면서. 네, 아주 극적으로 또 4-4가 되었어요. 네네네. 다음 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 근데 이건 선택지가 무려 3개인데? 읽어볼게요. 네. 이찬미님,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상태로 집에 들어왔는데 먹을 게 밥이랑 김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요. 두 분은 이럴 때 배고픔을 참고 그냥 자나요? 아님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을 시켜서 먹나요? 아니면 밥이랑 김으로 대충 먹나요? 세 개예요. 그냥 잠자기, 배달, 대충 먹기. 와, 이거 세 개예요? 전 이거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 와, 지친 일단 지치고 들어왔는데 지쳤어요 일단. 밥이랑 김밖에 없다. 정말 밥이랑 김밖에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진짜 냉장고 열어봤는데 진짜 밥이랑 김치밖에 없어. 그래요? 진짜 집에 소금도이라도 있을 텐데 케첩이라도 있고 하나도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밥이랑 딱 김치만 밥이랑 있어. 밥이랑 김 밥이랑 김 아 김 김치가 아니지. 그래, 김. 밥이랑 김. 하, 음식을 배달시키느냐. 고추장도 없고 뭐 간장, 계란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냥 잔다? 아니면 배달을 해서 먹는다? 아니면 대충 먹는다? 네. 하나, 둘, 셋. 배달. 대충 먹기. 진짜요? 왜요?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집에 정말로 뭐 먹을 게 없을 때 네. 그때가 되면 약간 그 흥분되는 감정이 있어요. 뭔가 그 베어 그릴스 혹시 아시나요? 알죠. 그 극한의 상황에 놓였다라는 상상을 합니다. 아 진짜요? 지금 내가 그러면서 이 밥과 김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합니다. 이렇게 싸 먹을까 저렇게 싸 먹을까? 아니면은 김을 뿌려서 먹을까? 으깨서 먹을까? 막 다양한 어떤 상상을 하면서 약간 그 없는 뭔가 좀 갇힌 곳에 있으면 상상력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 기분이 있거든요. 근데 배달을 시키면은 사실상 너무 그리고 사실 그게 있어요. 배달을 시키게 되면은 네. 사실 그냥 자는 건 그냥 자면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냥 자는 게 뭐 건강엔 가장 좋겠죠. 그렇죠? 사실 저나 이제 베디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자면 다음 날 거의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메달까지 아니지만 한 은메달 정도 딴 정도의 자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그게 있어요. 그 기분이 있어요. 아침에 나 되게 멋있어. 해냈다. 나 해냈다. 그 힘든 걸 내가 해냈다. 그렇죠. 잠을 잤다. 그거는 정말 그 남들이 봤을 땐 똑같아 보이는 나 혼자만 얼굴이 훨씬 해석해진 것 같지 않아? 너무 아름하고 와. 나 얼굴 봐봐. 나 결혼해 나 얼굴 해석해지지 않았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 성공하고 이제 갸름하고 붓기 빠진 그 모습에 희열을 느끼시는구나.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배달을 시킨다라는 거는 아, 좀 뭔가 내가 너무 진 느낌이 들어요. 약간 지는 느낌이 들고. 그럴 수 있지. 예, 예. 그럼 사실상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늦게 들어온 내 모습도. 밥에 김 먹어도 살찌지 않나요? 근데 밥이랑 김을 일단은 펼쳐놓고 조금만 먹어야지. 조금만 먹어야지. 조금만 먹는다. 야금야금 조금 먹어야지. 사실은 막상 먹으면은 거의 한 공기 다 먹죠. 한 공기가 뭐예요? 두세 공기. 어떻게 그걸 중간에 또 끊겠어? 배가 네. 고플 텐데. 하지만 배달은 너무 본격적인 느낌이라. 그렇구나. 약간 모르겠어요. 그 기분이 좀 있어요. 야식은 그럼. 평소에 좀 안 돼. 엄청 먹죠. 어제도 먹었어요. 어제도 야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모순의 반복. 아니 야식을 좋아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서. 그 다른 느낌이긴 하죠. 네, 근데. 저는 근데 배달 요즘에 웬만하면 30분, 40분이면 오니까 막 여자들은 무조건 화장을 지워야 되잖아요. 화장 지우고 머리 말리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배달 오는 그 시간 동안에 사실 저는 못 참아요. 그 시간에 밥이랑 김이랑 먹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하구나.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좋아요. 아, 다시 또 안 맞는 걸로 지금. 오, 진짜. 아, 지금 팽팽하게 다시 또. 긴장감이 넘치는데요? 예, 4대5로 다시 뒤처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취향 따라 갈리겠다. 다음 거 읽어볼게요. 네. 이치치님, 전 해산물 중에서도 게장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밥도둑 간장게장과 매콤한 양념게장. 두 분은 둘 중에 뭘 더 좋아하세요? 간장게장을 비리다고 느끼는 분도 많더라고요. 좋아. 간장게장 대 양념게장. 아니, 뭐, 이거는 뭐. 바로 해볼까요? 바로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간장게장. 되게 퐁당퐁당 식성이 맞았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졌다가. 와, 정말, 진짜 거의 뭐. 탁구 경기 보듯이. 와, 그니까요. 핑퐁이. 야, 장난 아닌데요. 오. 와, 5대5로 다시 지금. 아, 좋아요. 계속. 저도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요. 양념게장보다는 확실히 간장게장? 양념게장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게장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간장게장 진짜 맛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양념게장을 물론 신선한 게로 하면은 맛있죠. 근데 보통 양념게장은 살짝 냉동게장, 냉동게로도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왜냐면 별로 이렇게 그 양념 맛으로 다 그거를 그러니까, 감추기 때문에. 덮어버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간장게장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러니까, 편입니다. 그 게의 맛 자체가 세지가 않기 때문에 양념을 덮어버리면 그냥 그 식감만 남거든요. 네. 그냥 간장을 해야지 그게 조화롭게 올라오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간장게장. 아, 서해 가면은. 그쵸. 봄철에 가면 아 먹고 싶다. 간장게장이랑 게딱지에 밥 비벼가지고 막 봄에 쭈꾸미. 쭈꾸미 그리고 같이 밴댕이회. 밴댕이회. 밴댕이회를 먹어야 돼요. 아 맛있겠다. 인천이나 강화도 가면은 봄철에 그렇게 파는 데가 많습니다. 내년 봄에 꼭 가시기를.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다음 거 또 읽어볼게요. 네. 스위트 칠리님, 두 분은 설탕에 케첩 머스터드까지 뿌려진 한국식 꼬치형 핫도그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담백한 빵을 갈라서 여러 가지 속재료를 많이 넣은 뉴욕식 핫도그를 좋아하시나요? 이거 미쳤다 이거. 야, 이 두 개를 여기서 좋아, 넣는다고? 좋아. 뉴욕식은 약간 그 머스타드 넣고 허니 말고 진짜 찐 머스타드 넣고 아 그렇죠 양파 첫 뺀 거 넣고 아 그렇죠 약간 그 느낌 아, 그렇죠 그 뭐지 그 생각이 안 나네 피클 말고 그것도 위에 살짝 뿌려져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 맞아요 뿌려져 있고 아 그리고 그 이제, 맛을 상상하고 한국식은 딱 그 유명한 핫도그 체인점 상상하셔도 예, 될 것 같고 그 뉴욕 핫도그는 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햄을 불에 구웠습니다 아 전자레인지땡 아니에요. 전땡 아니에요? 전땡 아니고 구운 걸로 가야 돼요. 예예 예. 그렇게 좋아요. 하고
싶어요. 한국식 꼬치형 핫도그. 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가죠. 좋아요. 그러면 한국식, 뉴욕식. 네. 하나, 둘, 셋, 뉴욕식. 이야, 맞았다. 와, 드디어. 맞았어, 맞았어. 6대 5로 다시. 아, 좋아요. 야, 다시 앞서갑니다. 와, 아, 근데 이건 저는 무조건 뉴욕식. 어, 언제든지. 언제든지 뉴욕식. 왜냐면 그 뉴욕식 핫도그는 햄이 진짜 짜잖아요. 네네. 저 그걸 너무 좋아해요. 아~ 그 짭짤한 햄이랑 양파랑 그 피클 어우러지는 맛을 너무 맞아요. 좋아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맛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한국식 이제 꼬치형 핫도그가 가끔 땡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땡길 때는 있죠. 재래시장 같은데 보통 입구에서 와. 이제 고로케랑 같이 팥빵 고로케 고로케 찐빵이랑. 같이 맞아, 팔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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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찐만두도 같이. 맞아요. 그런 데 같이 팝니다. 어. 이제 그런 데 가면 그럼 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하나 들고 하나 들고 장을 봐야 되죠. 그렇지, 그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뉴욕시 핫도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놀이동산을 가거나 좀 뭔가 이제 좀 어디를 좀 놀러 갔을 때 좀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각자 갖고 있는 정서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저는 그 뉴욕시 핫도그의 정서가 지금 좀 땡기는 것 같아요. 아, 그 유달리 뭔가 하나를 선호하진 않지만 지금 그냥. 사실 뭐 둘 다 좋아하죠. 둘 다 좋아하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뉴욕식 핫도그의 감성. 아 그게 더 땡겼다. 네네네. 앤드 커피 이렇게 탁 마시면. 좋다 좋다. 커피까지 맞아. 커피까지 먹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진짜 잘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상상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그려져요. 침이 계속 나오고 계속 있어요. 침 삼키고 계세요 옆에서. 꼴딱꼴딱 넘어가세요 계속. 아우 예. 근데 관계없는 얘기인데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아 피부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피부는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정말 피부는 유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네. 그리고 오. 여름이 되면 빛이 납니다. 여름에 습하잖아요. 피부가 오. 제철을 맞아요. 아 오히려. 네. 그다음 가을쯤 되면 이런 피부가 사실 이제 가을쯤 되면은 갑자기 각질이 일어나요. 아. 네, 허옇게 버즘이 핀다 그러죠? 아 진짜? 네.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진짜 반짝반짝 여름이라서 습한 여름이라 아 버프 받았다 예, 여름 버프 양서류같이 지금 지금 피부가 가장 좋은 제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네. 제철일 때 뵈서 지금 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피부가 예쁘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풍구리래 풍구리 풍구리요? 풍구리 귀엽다 풍구리 네. 귀여운데요? 그렇죠. 여름에 양서류들이 제철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양서류 같이 제철입니다. 풍구리 풍겁이 다 나옵니다. 좋아요. 네네. 좋아요. 다음 거 읽어볼게요. 네. 2248님, 음식을 상온에 조금만 오래 둬도 초파리나 파리가 꼬이잖아요. 두 분은 내가 먹던 김밥 위에 파리가 앉아서 손을 야무지게 비빈 모습까지 봤다면 그 김밥 아무렇지 않게 드실 수 있나요? 아님 파리가 앉았던 김밥은 빼고 먹나요? 아, 파리가 안 잤던 김밥 먹는다 만다. 이걸 고민이 되나? 그러게요. 해볼까요 바로? 자 가겠습니다. 자 먹는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먹는다. 아 이걸 고민이 되나가? 아니. 아. 아. 야 이거 진짜 중요해. 아 파리가 먹으면 안 드세요? 파리가 아, 먹는 것도 아니야. 안 잤다가 일어난 건데. 근데 그 파리가 오만데 다 앉잖아요. 진짜 사실 이 세상에도 지금 곰팡이균이 사방에 떠다니고 그래, 있어요. 그래. 사실 그건 그렇지. 근데 모르면 인지하지 못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네. 보면은 아. 그 파리가 뭔가 봐봐. 막 그 잔디 위에 강아지가 배변을 아. 봐요. 거기까지 앉았어. 네. 그러다가 나한테 왔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맛있다. 김밥은 죄가 없다. 배변을 바로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죄송합니다. 어. 자 그건 아니고 아무튼 저는 그럼 파리한테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어, 되게 싸움을 좋아하시나 봐. 아니,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 곤충은 좀 만만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구나. 사람은 좀 무서우니까. 오. 예, 예. 그런데, 어, 파리가, 파리까지 좀 안 잤다고. 그럼 파리가 이제 지는 기분이잖아요. 그렇구나. 예. 지기 싫고 맛의 변화는 없으니까 그냥 먹는다. 어차피 세상은 균덩어리다. 네. 그리고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좀 둔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막 그 동남아 같은데 여행 가도 진짜 로컬 푸드 좋아하거든요. 그럼 뭐 막 책상에 뭐 식탁 위에 막 바퀴벌레가 막 지어다녀요. 그래도 저는 먹습니다. 괜찮아요. 예. 근데 또 위랑 장이 다 받아주나 보다 그거. 안 받아줘요. 아 진짜요? 네, 그냥 각오하고 먹는 거예요. 아
다 네. 이렇게 네. 쩍쩍 하시면서도. 아니, 운이 좋으면은 또 괜찮기도 하고. 어, 그렇구나. 네. 근데 그냥, 왜냐면 이 동네 사람도 다 먹으니까, 그렇게. 어. 네. 저도 똑같은 그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네. 사람이죠. 그러면 저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믿음? 네. 그러면서 그냥 하는 편이에요. 혹시 저도. 인도 이런 데도 가보셨어요? 아, 인도는 안 가보셨어요. 인도는 궁금하다. 좀 근데 인도는 좀 모르겠어요. 좀 무섭던데. 인도 가서도 그러실 수 있을지 저 갑자기 너무 궁금해요. 전 인도를 아, 저, 비행으로 많이 갔으니까 아. 그 진짜 생각보다 안 맞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막 찾아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런 환경을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파리가 좀 뭐 만지면 어떠하리. 그리고 뭐 원효대사 해골물. 해골물. 예, 원효대사 해골물. 원효대사님도 뭐 특별히 뭐 무슨 뭐 장기풋에 걸렸다는 얘기는 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파리가 좀 안 잤다는 거에 크게 대사님은 잘 모르셨으니까 일단 해골물인지. 아니, 뭐, 아니 그게 뭐 장기 원효대사 해골물 먹고 알았으니까. 다음 날 장기풋으로 고생을 했다. 뭐 이런 게 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강하게 단련을 계속 시키시네요. 그런 것 같기도 그렇네. 하고. 그렇네. 예. 네. 어 마지막 사연. 아. 아, 드, 아 이제 마지막 사연이에요. 어떻게 맞아야 되는데? 괜찮네요. 지금 맞은 사연이 6개, 안 맞은 사연이 6개. 너무 팽팽해요 지금. 6대 6으로 와. 아 이, 약간 이, 지금 와. 사실 되게 잘 맞을 줄 알았는데 모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되게 잘 맞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어. 와, 지금 리듀스 지금. 아. 와, 미쳤네요. 이렇게 팽팽한 경기가. 아, 슈도프 사연을. 아, 슈도프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진욱님, 고기나 회를 쌈 싸서 먹을 채소로 상추를 더 선호하시나요? 깻잎을 더 선호하시나요? 상추는 깻잎보다 야들야들해서 이에 잘 끼고 먹고 나면 졸음이 밀려오는 효과가 있고요. 깻잎은 강렬한 향이 호불호가 갈립니다. 우와. 아 근데 이거 고기 종류, 고기나 회 종류가 일단 안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정해볼까요? 아 근데 이거 정하면은 아, 그럴까요? 정해볼까? 어떤 걸로 정할까요? 고기로 갈까요? 고기는 그럼 무슨 고기요? 고기요? 고기나 회로 가니까 그럼 육회로 갈까요? 육회? 아 육회? 아 육회는 사실 아니다. 육회는 안 어울리고. 고기 약간 돼지고기 아니면 소고기 이런 거. 고기인데. 네. 굉장히 진지해요 지금 둘 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로 항정살 가줍시다. 항정살 잠깐만. 항정살에 깻 좋아요. 항정살에. 과연 상추냐, 상추냐 깻잎이냐 항정살이면은 이제 지방 분포도 꽤 있고 좋아요 아삭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약간 탱탱한 식감 맞습니다 좋아요 가볼까요 자, 가겠습니다 자 상추 깻잎 하나 둘셋 깻잎 이야 맞았다 금메달 이야 극적으로 극적으로 맞았습니다 7개가 맞았습니다 와. 우와. 맞았다 야. 와, 왜 깻잎 선택하셨어요 흑님 아 사실은 이제 항정살이라는 것 자체가 좀 재료에서 네. 좀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예, 그죠 약간 살짝 좀 느끼한 맛이 좀 그쵸. 있고 그걸 잡는 데는 좀 깻잎이 맞아 아. 사실 또 이게 삼겹살만 됐었어도 아 이거는 알 수가 없었어. 저도 삼겹살이어도 네네. 상추였을 것 같거든요. 아 저도 깻잎이 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음식을 누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항정이면 그거 조화 가능하다. 아 맞습니다. 진짜 항정이 살렸습니다. 항정이 살렸다. 네. 항정이 저희를 그러니까요. 네. 아 찾았어요. 정말 아 지금 이게 뭐라고? 둘 다 진짜 약간 열심히 했다. 아, 배디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나요? 너무 이게 고조됐어요. 아, 그래요? 약간 배디님이랑은 네. 음식은 진짜 웬만하면 다 맞았거든요. 10개 하면 막 9개 맞고 하나 틀린? 어허, 이거 재밌었어요, 저 너무. 아, 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 흥미진진했습니다, 진짜. 네.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계속 가겠습니다. 되게 쫄깃하네요, 긴장감이. 뭐 쫄깃쫄깃하게 가면. 그러니까요. 재밌죠? 8페이지 하면 되거든요. 네. 어떡해요? 배고파요? 배 안 고프세요? 저 먹고 왔습니다.
집밥 먹고 왔어요. 집밥 최고죠. 네. 저 아직 안 먹었는데 지금 너무 배고파요. 아, 배고프다. 총 7개 맞아가지고 선물 7명에게 피자 콜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끝곡 없고요. 아,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오늘의 스코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저와 김지영 씨의 의견이 7번 맞았고요. 6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7명에게 선물 피자 콜라 세트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소개해주세요. 당첨자. 이 녹음이어서. 아, 네네네. 그렇네. 아, 맞네요. 7명에게 세트. 당첨.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선물 피자 콜라 세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갈게요. 네네네. 7명에게. 여기. 당첨자는 선곡표 하단 확인해 주세요라고 외국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써드릴게요. 네. 당첨자 선곡표 하단. 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7명에게. 7명에게. 네,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네, 7명에게. 네. 그래서 7분께 피자 콜라 세트 선물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선곡표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면은 이제 베리가 돌아오고요. 대강 결정 주제는 쇼핑 고민입니다. 이거 산다 만다 고민되는 것들 SNS에 올라오는 공지글 댓글이나 화요일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 김지혁 씨, 오늘 처음 뵀는데. 그러니까요. 아, 저를 이렇게 많이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풍님. 풍디님. 아, 참. 한번 보니까 재밌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네. 저는 냉장고를 부탁해 너무 재밌게 봐서. 네네. 그거 보고 크셨다고. 네, 그러니까요. 얘기 네. 나눠보고 싶었는데, 또 하필 음식 얘기여서 아주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만나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김풍과 함께한 풍텐.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그리고 끝인사 멘트가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 바로 그냥요. 다시 돌아옵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네. 꿈과 함께한 풍텐.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야한 꿈 꾸세요. 느끼하면 커피 먹고. 목소리가 촉촉하죠. 감사합니다. 예,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저씨가 되면서 아저씨 톤으로 바뀌네요. 목소리 피부 다 수뷰네라고. 여름이라. 가을 되면 건조해져요, 여러분. 댓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으세요. 그러니까요. 재밌는 사람이 여기 다 모여있어. 장항준 감독님은 풍디님 지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저 진짜 너무 좋아요. 힘드시죠? 뭔가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요, 뭐 힘들지는 않고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지금 너무 제대로 잘 원래 이래요? 잘 정리해 주시겠죠? 뭐. 너무 잘 해주셨어요. 사진 찍어서. 네네. 어떻게 찍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쌈 싸먹을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이게 어느 나라에서 욕 아닌가요? 잘 몰랐어. 아, 그런 거 있어. 왠지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뭐 저기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욕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어, 진짜 있을 예,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탈리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탈리아는 맛있다긴 한데. 아, 그래요? 예, 무이비엔 뭐 맛있긴 한데. 뭐 한국말 내오니까요. 예, 예. 외국 사람들이 안 부르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갈게요. 안녕. 파이팅. 오늘 택견룩이라고요? 가볼게요. 어, 조심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떡해. 일부러 보이는 거 저 저 걸어요. 아니 어 저렇게 대단한다고? 괜찮아? 아이고 정감독님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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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